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, 키미입니다. 자,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데일리룩 피드백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. 주제를 그대의 2020을 요약하는 패션 이걸로 정해봤어요. 근데 많은 분들께서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.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. Stalkers. 첫 번째 분은 노랭덕후님이세요. 이분을 첫 번째로 준비한 이유는 뭔가 2020 요약하는 끝판왕 아니실까 싶었어요. 코로나 시국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고 집앞 쓰레기 버리러 나가는 룩으로 완벽했던 것 같습니다. 심지어 빨리 집에 들어가려고 추운데도 맨발 쓰레파토. 저도 그래요. 여러분도 그렇죠. 아무리 발이 시려워도 그냥 쓰레파로 딱 팍팍 버리고 오는 거지. 저는 여기서 패션 뭐 플리스도 좋고 추린 바지도 좋고 쓰레빠도 좋았는데, 아니 너무 부르주아 아닌가요? 지금 저 종량제 봉투 확대해서 보시면 꽉이 안 찼어. 저거 진짜 꾹꾹 눌러 담아야 되는데 너무 부르주아 아니신가요? Stalkers. 자, 이분이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실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. 아니 이게 누구야, 옆 동네 연예인 아니십니까? 그쵸? 자, 보자마자 아이디는 퍼밍님이세요. 보자마자 퍼리보이? 약간 기리보이님 생각이 확 났어요. 실제로 쇼미더머니를 직접 보러 갔었거든요. 그때 기리보이님을 보고 뭔가 기리보이님 뭔가 미끄덩하게 생겼다, 뭔가 미끄덩해서 섹시하다,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여기에 그 미끄덩함이 있네요. 여러분들 물음표 하지 마. 나 물음표 진짜 살 떨려. 그리고 조가 첼시를 되게 잘 소화해주는 아우터 매칭을 한 것 같아요. 아우터가 너무 이뻐요. 스트릿하면서도 조금 캐주얼한 맛도 하고 너무 스트릿 과하지도 않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Stalkers. 다음 분 아이디는 파란 차무님이세요. 되게 눈이 즐거운 구독자님이 오셨더라고요. 항상 저희 구독자님들 대부분은 미니멀 룩을 되게 선호하세요. 근데 요 부분은 정말 자기 취향이 확고하신 분 같아요. 뭔가 시티보이 룩, 아메카지, 되게 패션피플 같아 보이는 룩을 딱 입어주셨더라고요. 그리고 아이템들이 저 짧은 더플 코트가 빈티지 제품이래요. 근데 정말 잘 구하신 것 같았어요. 되게 짤막한 기장감에 더플 코트가 이렇게 귀여울 줄 몰랐어요. 그것도 심지어 딱 정핏으로 입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리고 왕 어벙한 와이드 팬츠, 저렇게 마구 롤업, 막 꾸깃꾸깃 롤업한 것도 너무 느낌이 있더라고요. 근데 이분께서 이걸 올려주시면서 키미님 혹시 여기 이 룩에다가 컬러를 쓴다면 어떻게 쓸까요? 라고 저한테 물어봐 주셨어요. 근데 만약에 제가 컬러를 쓴다면 양말이나 모자의 컬러 포인트를 빡 준다든지, 뭐 이너, 양말, 모자 다 조금씩 컬러들을 다 주는 게 어떨까 싶었어요. 제가 떠오르는 컬러는 초록 색깔, 죽은 그린톤 혹은 머스타드. 좀 무게감 있는 컬러로 너무 쨍해 보이면 이렇게 잘 입으셨는데 조금 괜히 싼티나 보일 수 있어요. 그래서 좀 무게감 있는 컬러 포인트를 주면 되게 이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Stalkers. 자, 이제부터는 조금 한 해를 정리하는 듯해서 오늘은 뭔가 참여해주신 분들 대부분을 영상에 담고 싶었어요. 2020 패션들이 겹치는 분들이 은근 많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모아봤습니다. 아무래도 2020에는 세미 와이드나 와이드 팬츠가 남성분들에게 좀 인기가 많았던 누나 말이 너무 많네. 자, 간략히 보여주는 2020년 요약룩. 자, 대망의 우리 엔딩 부인은 아디다스님이세요. 2020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아디다스님이십니다. 이분은 엄청난 컨셉도 아니신 것 같아요. 실제로 아디다스 옷을 굉장히 즐겨 입으시는 분인데 이분께서 한 해를 마무리 해주시는 사진을 올려주셨어요. 엔딩 보이. 올 2020 한 해는 제가 남자 패션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조금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인 것 같아요.
여자라서 처음에 초반에는 여자라서 남자 옷을 어찌 알겠냐 그런 말들이 많았고 솔직히 이해도 됐어요. 맞아요, 저 여자니까 모를 수 있죠.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건 만약에 제가 남자친구가 생긴다면 이렇게 입었으면 좋겠다, 뭐 남자가 이렇게 입으면 매력적이네 라는 생각. 그리고 또 저는 성별을 떠나서 옷이 좋았거든요. 코로나 시국이었던 2020년이었지만 많은 구독자분들을 만날 수 있던 해였고 같이 좋아하는 옷 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이쁘면 따라 사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뭔가 코로나 시국에 더욱이 저한테는 필요했던 공간이 바로 유튜브라는 공간이나 커뮤니티 공간인 것 같았어요. 여러분, 2020년 코로나 때문에 뭔가 당연한 일상이 조금 사라진 한 해였잖아요. 그래서 뭔가 사라짐을 느끼고 나니까 좀 더 소중함이 와닿는 그런 한 해였어요.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. 진짜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 연탄도 같이 나르고 기부바자회도 열고 체육대회도 꼭 나랑 같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, 여러분. 2021년 데일리룩 피드백으로 또 만납시다.